오늘은 개천에서 나와 용이 된 흙수저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유명한 진행자로 그녀의 토크쇼는 3,300만 명의 시청자를 TV 앞으로 모여들게 한다. 2009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그녀의 성장 환경을 보면 기적이었다. 오프라는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나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면서 온갖 구박과 인종차별을 받았으며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한때 마약에 손을 댔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모습까지 보았다. 하지만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 방송국에서 진행자로 일하였는데 외모가 못생기고 방송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다. 30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뉴스가 아닌 대담 프로그램으로 도전하였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로 한 선택으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쏟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그녀는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진행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프라는 매우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공개함으로써 대중과 교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신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하였는지,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과거가 되면 삶은 훨씬 풍성하고 행복해진다. 헤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성장한 것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의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다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을 누릴 만한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